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신동욱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전쟁 1년이 된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 사람 800만 명 정도가 난민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고향을 떠난 건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집계죠. 러시아의 대공세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준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가 이곳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징적인 날인 만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예상됐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흘 전 찾았죠. 성 미하일 수도원 인근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의 벽에는 이른 아침부터 총리를 비롯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전쟁이 격화 중인 고향 도네츠크를 갈 수 없어 묘지 대신 추모의 벽을 찾는다는 노 부부는 전쟁 중 전사한 아들의 사진을 올려다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 기자가 부차 학살 현장을 다녀왔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차시 부시장도 만났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키우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외곽 도시들의 상황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어제 찾았던 부차시는 개전 초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로 400명 이상의 주민을 잃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4살 아이도 있었고 일가족이 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Бучанська трагедія відбулася саме тому,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ові отримали наказ і дозвіл від офіцерів і вищого командування, від керівництва країни. 저희 취재진과 따로 만난 미하일리나 부시장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유전자 감식 기술을 요청했습니다. 자цікавлені вивчити і застосувати в Бучі саме корейський досвід ідентифікації, тому що, на жаль, через 우크라이나 곳곳은 언제 있을지 모를 러시아의 공습에 대비해 잠시도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